하저에 머물렀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인수 업무를 준비한 바 있습니다. 예우도 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뿐 각 부처 장관의 보고를 받고 수시로 이명박 대통령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부를 함께할 총리와 장관 후보를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닌 만큼 월급은 없지만 인수위원회 구성 이후엔 정부 예산으로 활동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해외 순방 시에도 국가 원수급 의전을 제공받는 등 앞으로 두 달간 명칭만 당선인일 뿐 사실상 현직 대통령과 같은 대우를 받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게 됩니다.